스티어 세븐의 이제 오른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티얼스 인 헤븐은 기본적으로는 통기타 연주를 하는 이 어쿠스틱 버전에서는 베이스를 담당하는 엄지손가락과 코드를 치는 두 개의 손가락,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거의 대부분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지 손가락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연주를 할 때에도 베이스 하나와 여기 있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으로 세 줄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죠. 이 세 줄의 연주 가지고도 얼마든지 풍성하고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의 장점이자 매력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 항상 이 엄지손가락으로는 베이스를 쳐주고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필요에 따라서 줄을 쳐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연주 부분은 2번 줄과 3번 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6번이나 4번 같은 줄도 들어가지만 기본은 이렇게 세 줄이니까 항상 손가락을 6번 줄을 이렇게 베이스를 놓으시고 2번, 3번 줄에 나머지 두 손가락을 넣는, 이게 기본 코드이고요. 이 베이스의 런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원호 부분에서는 베이스를 두 번 치고 1, 2번 손가락 치고 다시 베이스 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연주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 또 이와 달리 엄지 한번 1번 2번, 엄지 한번 1번 2번, 이걸 번갈아가는 궁딱 궁딱, 네, 이런 패턴도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꾸밈음, 싱코페이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연주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이 항상 베이스 두 번, 1, 2번 한 번, 다시 베이스 한 번, 이렇게가 기본 패턴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후렴구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그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Beyond the door,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후렴구 시작하는 부분, F샵 마이너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도 항상 둥둥 따라 둥둥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패턴도 보통의 아르페지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자꾸 연습을 하고 이 노래의 원곡을 많이 들으시면은 이런 베이스의 연주 방법도 금방 터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해머링, 그 다음 pulling up, 그 다음 sum over로 베이스를 잡는 거, 그 다음에 베이스 두 번, 1, 2번 손가락, 다시 베이스, 이렇게 가는 기본 연주 패턴이죠.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세 손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있는 부분만 잠깐 연주를 해보면 이런 식이겠죠.
이게 전주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중간에 후렴구 있는 이 부분만 조금 패턴이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주를 마스터할 수 있으면 이 곡을 거의 다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전주 부분만 우선 반복해서 계속 제대로 된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노래, 후렴구, 코러스 부분 이런 순서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이 곡을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